교육중심 목회를 해온 장영춘 목사는 생전에 장학재단을 만들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0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까지도 장영춘 목사는 요셉장학재단이라고 이름까지 정해놓고 부탁했습니다. 장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가장 좋아하여 시민권을 받을 때 법적 이름에도 넣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장영춘 목사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영춘 목사의 부인인 장미은 사모는 장영춘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마침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생 선발을 공고했습니다. 6월 8일 수요일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장미은 사모는 요셉장학재단의 대표의 자격으로 장학재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학재단의 재정 담당인 정기태 목사가 함께했습니다. 요셉장학재단의 재원은 장영춘 목사의 생명보험금 52만 4천 달러입니다. 이 돈을 투자구좌에 넣어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합니다. 정기태 목사가 설명한 2022년 요셉장학생 선발은 10명 내외로 각 2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은 7월 15일이며 8월 중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학을 공부 중인 재학생입니다. 장미은 대표는 장영춘 목사가 중점을 두었던 교육목회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지금도 감사한 게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 재정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히 나눈 거예요. 크립에 들어갈 아이서부터 영아, 유아, 유치,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 3부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번 이렇게 아주 아무나 세우질 않았어요. 다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막 이렇게 청년부는 아주 부목사님들이 다 맞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셨고 다른 거는 좀 급하고 뭐가 겹치면 빠져도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부 모임에는 목사님이 꼭 참석하셔서 다 점검하시고 추석 통계 다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교육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부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니까 이 학생들 가운데 청년부 중에서도 그렇고 말을 안 했는데도 신학하겠다 이런 영어예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막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신학생을 키우고 학비도 작게 하면서 그렇게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거의 한 500명 되는 학생을 30년 동안 졸업시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공부도 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의식이 확실해가지고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에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격이나 이런 모든 면에 이제 그 추천서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자기 간증서만 벌써 한번 읽어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뽑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연장 공부를 하기를 원할 때 박사학위까지라도 몇 년이라도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키우는 그런 이걸 하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해주시고 이 장학사업을 통해서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제 마음에 막 생활비까지라도 내가 조금씩 보태면서라도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또 자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마음으로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만약에 뭐가 여건이 안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도 마음에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장학재단을 세우게 된 거예요.
보셨죠? 제가 약속 지켰죠? 기쁘시죠? 그러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도와주길 잘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요. 예.